스퀘어의 성검전설 시리즈가 91년 데뷔한 이래로 JRPG 장르에 엄청난 영향을 줬던 것은 JRPG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당시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사가 시리즈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성검전설 시리즈는 슈퍼 패미컴 시절 엄청난 전성기를 발휘했던 시리즈입니다. 성검전설 2와 3는 엄청난 완성도와 탄탄한 게임 플레이를 지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성검전설 4에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작품으로 인해 성검전설 시리즈는 길을 완벽히 잃었습니다. 충격적인 퀄리티와 완성도, 게임플레이 시스템 등 모든 게 성검전설 시리즈와 거리가 멀었기에 이게 정말 성검전설 신작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죠. 그 뒤 RTS로 갔다가 모바일로 갔다가 온갖 장르적 시도를 했지만 오히려 많은 혹평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IP가 메인 시리즈 5편 성검전설 비전스 오브 마나로 약 1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스코애니는 성검전설 시리즈를 되살리기 위하여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성검전설 레전드 오브 마나의 HD 리마스터는 물론이고 성검전설 3의 리메이크를 발표하기도 했죠. 추억으로 회귀하는 데엔 성공했지만 몇몇 작품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성검전설 비전스 오브 마나는 괜찮을까요? 이제 2D 스프라이트 탑다운 전투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비전스 오브 마나는 3D 반개방형 필드 전투의 시대로 현대적인 감각을 들고 나타난 신작입니다. 저는 이번 비전스 오브 마나의 새로운 체험판으로 게임을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그것은 JRPG 게임플레이 시스템을 완벽히 가져왔고 콤보가 있는 탄탄한 실시간 전투, 다양한 파티 시스템, 장비와 스킬 커스터마이징 등 앞으로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파티는 3명으로 맞출 수 있었고 한 성공과 시간을 조작하는 능력을 지닌 발과 바람을 사용하는 힐러 카리나 그리고 쌍검을 사용하는 수인 모틀레아로 각자 다른 원소 능력을 지닌 3명의 캐릭터를 세팅할 수가 있었죠. 전투, 탐색 모두 이 3명의 파티원들을 번갈아가며 조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작하는 즉시 다른 캐릭터들은 AI가 맡게 됩니다. 반개방형 필드에선 숨겨진 보물이 있고 사이드 퀘스트가 존재하며 마을에서는 거래가 가능하고 늑대 같은 피크를 타고 이동할 수가 있고 적들과 전투를 해 캐릭터 레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투는 실시간으로 벌어지며 SP 포인트를 모아 각자 다른 궁극기 연출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참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확실히 요즘 현대적인 감각으로 제작된 것이 느껴졌거든요. 성검전설 3처럼 클래스가 있지만 여기선 클래스 체인지 시스템이 존재하며 이것은 분명 성검전설 비전스 오브 마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 다른 클래스를 사용해 새로운 능력을 발휘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시판에서 큰 빛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상상이 안 돼요. 이런 클래스 체인지는 앞으로 벌어질 전투 메커니즘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줍니다. 아트 디자인은 분명 좋고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를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귀엽고 아기자기한 캐릭터, 각자 다른 표정 묘사, 풍부한 컷신 등 비전스 오브 마나를 위해 열심히 제작한 것이 느껴집니다. PC 최적화 부분도 당연 괜찮습니다. 권장사양과 얼추 맞으신다면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전 PC 기종으로 게임을 즐겼습니다. 일단 1시간 분량의 짧은 데모이지만 일단 할만했습니다. 정식 빌드가 궁금해지며 어떠한 스토리가 담겨졌을지 기대가 됩니다. 비전스 오브 마나는 2024년 8월 30일 플레이스테이션 4, 플레이스테이션 5, 엑시액, 엑시스, PC로 출시 예정입니다. 디럭스 에디션 구매 시 1일 얼리 액세스로 2024년 8월 29일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기는 정식 출시 때 다룰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컬러의 빅비였습니다.
지와 막았어요. 엑스플로러. 가세다!